안녕하세요. 레플리카룸 TV의 훈 그리고 네, 봉커입니다. 뭐 리뷰를 저희가 교수님 리뷰를 해볼 건데 네. 옷 입고 계신 것부터 굉장히 의도가 네. 좀 불순하게 느껴지네요. 불만 있으신가요? 네. 아니 뭐 그렇게 뭐 끝나길 네. 된 경기이긴 하지만 네. 뭐 그렇게 좀 우승을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가득한데 한국팀이 우승을 못한 건 너무 아쉬운데요. 네. 또 우크라이나 팀을 또 축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역적이 되나요? 뭐 역적을 떠나서 네. 이렇게 관대하지 않은 분으로서 알고 있는데 원래 관대하진 않죠. 관대하진 네. 않는데 요 제가 우크라이나 유니폼을 갖고 있는 게 기억이 나 생각이 나서 한번 입어봤고요. 기념사만 입어보신 거죠? 아시겠지만 제가 스코어를 몇 대 몇이라고 그랬죠? 경기 전에 스코어를 3대 0으로 예전에? 이야기하셨고 누가 이긴다 그랬었죠? 우크라이나 이긴다 네, 하셨습니다. 우크라이나 3대 0 승. 저는 네. 그렇게 근접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찍어서 제가 잘 만든 게 신기해요. 경기를 시작을 할 때 네. 이강인이 PK골을 넣길래 네. 나의 이 분석과 리뷰 모든 것들이 한두리채 무너지나 나의 이 그게 그래서 저는 상당히 당황했어요. 예. 네. 그렇게 당황할 거야 굳이. 이건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나 분명히 3대 0 우크라이나 승으로 예상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지 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예상이 많았던 게 이제 뭐 대표팀 입장에서 보면 안 좋죠. 한국 선수 입장에서 보면 졌으니 우승을 놓쳤으니까 아쉬운 부분이 하죠. 있긴 해요. 자 그렇게 뭐 그런 이야기를 네.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보면 네. 뭐 경기를 어떻게 보셨을까? 어떤 스케치 한국팀의 느낌으로? 경기는요 네. 제가 이 U20 대회를 전체 경기를 타본 바로는 한국팀이 경기를 못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더 잘했으면 자기들이 준비한 걸 잘했다라는 거죠. 정 감독이 네. 정말 훌륭하게 선수들 잘 이끌었고 저도 그 그렇게 밑에 느낍니다. 코칭 스텝 특히 제가 이제 칭찬해드리고 싶은 그 피지컬 그 트레이너인데 그거는 뭐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일 처음에 이 U20 팀의 포르투갈전하고 남아공전 두 개를 보고 나서 제일 먼저 찾아봤던 게 이 팀에 도대체 피지컬 코치가 트레이너가 누가 들어와 있길래 선수들의 컨디션이 이렇게 잘 관리가 돼 있냐 맞아요. 하는 게 제일 궁금했었어요. 물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오랜 준비 기간, 예, 오랜 준비 기간을 거치면서 훈련이 돼 맞고 조련이 돼 맞기 때문에 이 선수들은 아마 FIFA A매치 소주 규정에 영향을 받지는 않으니까 장기 합숙이 가능했었을 테고 3월부터 준비가 해외 전지 훈련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러니까 3월, 됐구나. 4월, 5월, 6월 대회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선수들이 잘 조련이 됐고 잘 준비가 됐죠. 물론 이런 게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필요하고 그렇게 잘 준비되면 분명히 강점이 있고 이거는 U20팀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는 A대표팀도 만약에 3개월 이상의 옛날 히딩크 때처럼 그런 준비기간이 주어지면 월드컵 상황 또 가요. 정말 예외적인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거기에는 뭐 개최국 당시 한국의 그런 것도 있고 네. 모든 축구인들이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프로 그 기간 중이었던 거라는데 네, 네, 네. 모든 지원을 해서 선수를 착수를 다 이제 할 때 아무 상관 없이 해주고 당시 K리그 연맹하고 협회랑 뭐 다 대승적 차원에서 선수를 다 내줬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히딩크에게 그래서 뭐 지금 네. 보시는 분들은 2002 때 경기를 이제 그 경기를 자체는 안 보셨겠지만 그 뒷면에 가려지는 좀 이야기를 하자면 네. 지금 U20 대표팀이 이렇게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 팀들도 그러니까 전반적인 좀 오래된 기간 그리고 확실한 코치 스태프들이 이렇게 하심해서 네. 잘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뭐 준우승은 우승을 못한 건 아쉽긴 하지만 준우승 자체만 해도 한국 축구사 한국 축구의 역사가 100년이 넘거든요. 네, 일제시대 때부터 했고 그건 마산도 모르신 분들이 계신데 심지어 조선이 조선시대 그러니까 한국 일본 강점화했을 때도 천안컵에서 한국팀 우승한 경우도 있어요. 아 진짜? 예, 1930년대 그 당시 1930년대 우리나라 축구 원로의 그 김용식 선생님이라든지 뭐 이영민 선생님 이런 분들이 계셨을 때 천안컵도 우승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당시 이제 한국이 일본보다 축구 수준이 높았죠. 초기에도 옛날부터 높았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축구 재능 있는 민족이에요. 재능이 있다고 밖에 좀 그렇고 재능이 있어요. 자 이야기가 네. 많이 돌아왔는데 네. 그렇다 치고 일단 3대 0으로 스코어 예상했던 요소가 뭐예요? 뭐 이거는 찍었는데요. 사실 그러니까, 찍기는 찍었는데 왜냐면 경기를 우크라이나 경기를 잘 못 봤어요. 봤잖아요. 네. 하이라이트 이런 걸만 보고 제대로 못 봤는데 찍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선 포르투갈 외에는 유럽팀을 상대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우리가 상대했던 게 중남미 팀들이나 아프리카 팀들인데 물론 아프리카 중남미 팀들이 빠르고 그 친구들도 피지컬 좋고 힘이 좋은데
유럽형 백인종에 해당하는 팀들과 경기는 또 못 해봤죠. 근데 포르투갈이 이제 유럽 팀이긴 하지만 포르투갈은 인종적으로 그 북아프리카 쪽에 가까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 라틴계라고 보는 게 낫겠죠. 선수들의 그렇죠. 보면. 그래서 축구하는 방식도 좀 네, 방식도 유럽 쪽이랑은 다른 전형적인 힘에 의존하는 유럽 방식, 동유럽 방식이라든지 네. 북유럽 방식 이런 건 조금 다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강한 피지컬과 심지어 빠르기도 하니까 진짜 놀랐어요. 네, 7번, 11번 이름을 뭐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겠는데 7번, 11번, 9번, 10번 이런 선수들이 하는 걸 보면 한국 선수들이 굉장히 체력적인 부담을 안고 경기를 해야 되는데 3골차 정도가 한 골을 만약에 실점을 하면 3골차로 벌어질 거라고 봤었어요. 그러니까 3대0이 픽스트가 된 게 아니라 한국이 어떤 형태로든지 1실점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두 개가 더 추가로 더 들어갈 거라고 봐서 두 개가 이 팀과의 경기를 하면 완전히 봉쇄를 하지 못하면 3골차 나는 경기라고 봤었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게 무너진다고 그냥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그러면 한 골을 당하면 이제 상대방이 더 기세가 올라서 계속 공격을 퍼부으면 축구의 흐름상 네, 흐름상 그런 부분이 있고 한국은 만약에 실점을 한 이후에는 비교적 선수들이 더 힘들 거라고 봤었어요. 지금도 체력적으로 힘들지만 그러니까 이전 6경기처럼 좋은 기동력과 피지컬적인 그 우위 체력적 우위를 가져가기 힘들다고 봤던 거죠. 네, 유럽 팀하고 상대는 그 부분에서 그렇게 느꼈던 게 저는 네네. 이제 전반 20분 지났을 무렵에 네네. 그러니까 뭐 골을 뭐 넣고 먹고 하긴 했지만 네네. 그 와중에서 이제 기동력 자체 문제가 눈에 띄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참 그 경기를 보면 과정에서 제가 보면서 왜 카톡을 보낼 때 그런 얘기를 했죠. 그 1실점을 너무 빨리 한 게 오히려 독이 될 거라고. 아, 그러니까 우리가 득점을, 네, 득점을 너무 빨리 한 게. 빨리 한 게.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첫 번째 그 PK가 네. 30분, 35분 때 나왔으면 좀 나았을 거예요. 근데 경기 시작하고 나서 실제 5분만 안쪽에 이루어진 일들이잖아요. 그 타임상으로는 9분까지 흘러갔지만 실제로 그쵸. 5분 안쪽에서 그런 상황들이 막 벌어지고 그 PK를 차서 넣게 됐는데 그 전 감독 경기 후 인터뷰가 정확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 지키려고 하는 거. 골을 넣고 나서 네, 선수들이 선수들이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네. 좀 전반이 끝난 하프타임 때 많은 피드백이 있었다고. 그 한 골을 PK를 넣으면서 저는 네. 저희 채널 보신 분 아시겠지만 리버풀과 결승전 토트넘 네. 네, 그때 이제 리버풀이 초반에 먼저 PK를 넣었잖아요. 그때 경기는 몰렸어요. 그러니까 뭐 경기 자체에 리버풀이 준비했던 경기를 못했다. 못하게 되죠. 그게 핵심이었던 핵심적 요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기기 위한 골을 지키는 거예요. 네, 지키는 선수들이 전부다 그렇게 마인드 자동 감독 지시가 아니라 선수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그 모드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렇죠. 경기에 이기고자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열정,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독이 되어서 선수들이 발이 묶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체력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전방 압박을 하지는 않죠. 하프라인 이후부터 진을 치고 우크라이나 들어오는 걸 수비를 한 거고 그렇죠. 대신에 앞쪽으로 좀 밀려 나가면 우크라이나가 롱볼을 때려서 경합을 붙이는 거죠. 경합을 붙이면 우리 어떤 외국 그 선수들이 개인 사이드에서 돌파를 하는 것보다 사실은 롱볼로 들어와서 수비 뒤쪽으로 그 저 공이 날아가서 경합을 벌이는 상황은 수비 선수는 더 힘들어요. 부담스럽고. 그렇죠. 그게 네. 뭐 이제 좀 설명을 붙이자면 수비를 네. 뭐 하시는 분들을 어떠나 보면 그 대인 1대1의 드리블 치공을 막는 거라 네. 그 공간을 수비 선수가 커버하는 건 또 네. 다른 능력이거든요. 그 공을도 마크해야 되고 수비도 마크를 해야 되고 공간도 그러니까 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힘들어요. 이거는 저희가 맨날 하는 논제 근거 네.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과 공을 네. 동시에 볼 수 있는 네, 네, 네.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네. 거기다가 또 생각해 둔다면 그 빈 공간에 가서 상황 판단할까지 더 이제 추가가 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완숙한 수비수가 아닌 이상에서는 누구에게든 힘들어요. 힘들은 내린데 네. 네. 저희가 뭐 말씀을 드렸지만 20대 이후 대표팀이 저희가 뭐 이전 리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수비로 완벽하게 잘하는 그런 수비수는 아니다. 체력적으로 준비가 잘 돼 있을 뿐 그리고 네. 팀적으로 그러니까 유기적인 움직임이 잘 되는 거지 네, 네. 수비 개개인적인 능력이 엄청 뛰어난 팀은 아니라고 이야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아무래도 걸린 부분이었나 보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팀은 제가 요 앞 영상에서 갑자기 뭐 저희 영상이 제목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만매천회가 오늘 기준으로 되어 있길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네.
뭐 너희들 이따위로 리뷰하니까 조회수가 안 나오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사실 조회수 같은 걸 생각을 하지는 않고 그냥 저희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거니까요. 재미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을 축적을 해놓고자 하는 그냥 그뿐인데 그분 댓글과는 다르게 전혀 예상 여러 뒤에 조회수가 많이 나와서 뭐 저희는 아시겠지만 뭐 구독자 2,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네, 거잖아요. 2000, 사실 의미가 없는 구독자 수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데서 지금 나오는 저희 리뷰에 대한 것들 사람들에 대한 평이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기대를 넘어서 약간 부담스럽긴 한데요. 너무 많은 관심이 또 댓글로 인해가지고 왜 그렇게 관심을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 팀은 제가 그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팀은 수비력 이강인이 모든 골에 관여를 하고 있는 정도로 굉장히 좋은 경기를 펼쳐서 골든볼을 받았잖아요. 최우수 대회 그렇죠. 준우승팀에도 불구하고 그게 좀 이례적인 거였어요. 네. 이례적? 그러니까 요 대회를 통해서 보여준 걸로만 하면 자격이 없진 않아요. 우크라이나 7번과 경합을 할 거라고 봤는데 어쨌든 이 아시아의 팀을 결승까지 올리고 거기에 어시스트와 득점으로 충분히 이강인은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도 피파 쪽이든 기자들, 전 세계 기자들에게도 굉장히 강한 인상을 심어줬을 거라고 보고요. 특히 이강인은 강가를 늘 하면 안 되는 게 스페인의 명문 발렌시아 1군 선수라는 거죠. 그거는 무시했어. 1군 선수이기 때문에 그 정도 실력은 보유를 하고 있는 선수여서 그 정도 상을 수상을 하는 것도 사실은 한국 팀 결승에 올라간 것만큼 어쩌면 당연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잘 준비한 팀이 올라가야죠, 결승에. 올라가야 되고 잘 준비된 팀이 우승을 해야 되고 아, 좋은 선수가 상을 받는 거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대신에 한국이 우승 못한 거는 우크라이나 뭐 경기 나중에 득점 우크라이나 득점하는 장면을 봤겠지만 단순히 한국의 수비가 그 앞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별적으로 팀적으로 이게 수비 라인이 조직이 돼서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 수비수들이 상대를 잘 맞아 왔기 때문에 실점을 최소화하면서 강팀들을 다 격파를 했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렇죠. 공격수 쪽에서 이강인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잘 해서 골도 많이 넣었지만 이기기 위한 전제 조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넣기만 해서도 이기는 건 아니고 잘 지켜도 이기는 거예요. 그 이광현 골키퍼가 굉장히 각각을 받았던 이유는 결국 잘 막았던 거죠. 예, 잘 막았기 때문에 잘 막고 잘 넣고 했기 때문에 이 팀이 뭐 결승까지 간 거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예, 이 팀은 누가 이강인이 가장 돋보이는 플레이를 하고 그런 수상을 할 정도의 빛나는 활약을 펼친 것도 사실이고 그 외 나머지 선수들이 뭐 투혼을 많이 했겠죠. 아 예. 근데 경기 이제 막바지 너무 재밌는 뭐 경기를 했죠. 재밌기도 했고 예. 뭐 골을 먹었음에도 끝까지 따라가려고 했던 그 투혼이란 부분이 제가 그 나이키 유니폼에 아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국대 유니폼에 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중간 사이에 2002년도가 지난 다음에 네. 그때 이제 많은 외신들이 투혼이라는 저희 그런 뭐 인상 깊은 그렇죠. 예, 예, 예. 한국 팀에 대해서 그런 걸 하고 이제 투혼이라는 걸 유니폼에 새기기도 했었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느꼈던 간만에 그러니까 한 팀으로서 국가대표를 이제 대표하는 팀이 아 완성도 뿐만이 아니라 그 진짜 그 열정이라고 해야 되나 보시는 분들 세네갈 전부터 느끼셨겠지만 이집트 선수들이 보여준 퍼포먼스가 그 외로도 느껴지는 그런 감정적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일본하고 홍콩에 제 아는 그 현지 친구들이 있는데 네. 축구 쪽 관련해서 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한국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있는데 야 너희는 왜 나는 너희 일본 팀이 굉장히 축구 잘한다 생각하는데 저도 너, 그렇게 생각해요. 너희는 왜 한국 팀을 좋아하냐? 우리는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홍콩 친구든 싱가포르 친구든 일본 친구든 네버 기브업이라고 얘기해요. 한국 팀은 네버 기브업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게 느껴지나 봐요. 우리는 그 투쟁심을 가지고 선수들이 열심히 뛴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네. 같은 우리 한국 팀 대표팀을 상대하는 상대국 다른 나라에서 보기 네. 그것들이 네. 심지어 홍콩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아예 상대가 안 되는 팀이지만 한국과 일본이 한다 한국이 이란과 한다든지 뭐 한국이 뭐 어느 나라 한다 이러면 그게 한국 팀의 경기에서 느껴지나 봐요. 참 그래서 좀 그래서 일본에 한국 팬들이 많아요. 아, 네.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네, 네. 그거를 이제 뭐 이야기는 뭐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 했었는데 네. 올라오기까지 이제 수비력이나 그런 것들 이제 좀 경기 자체에 좀 딥하게 들어가서 네, 네. 첫 골 실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난 이거 한국 실점요? 아니야 첫 골에 대한 득점 한국의 득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좀 많은 이야기가 있었기 뭐 때문에 PK로 한국의 득점을 얻은 거는 그러니까 경기의 전체적인 흐름에 전체적인 흐름에 아까
초반에 잠깐 언급을 해드렸듯이 네. 리버풀과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그 저는 이제 골이 들으면서 제가 예상한 건 어긋나 나서 이게 약간 그게 큰일 안 날 거였는데 그 지키고자 하고 지키는 모드로 돌아섰을 경우에 당연히 그 경기 전체적인 흐름 자기들이 준비한 플레이를 펼칠 수 없다는 이제 문제 봉착을 하죠. 그게 뭐냐면 결승전이잖아요. 반판 승부에 이게 월드컵 결승이에요. 그렇죠. 20세 월드컵의 결승이에요. 월드컵 결승이에요. 그러면 선수들은 누구든 우승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지키는 모드로 가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죠. 그건 비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비난할 수는 없고 다만 그 한 골을 먹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굉장히 드세지죠. 그 부분을 이해하셨던 게 좋죠. 카톡으로 그러니까 대화를 주고받았던 게 이게 첫 골을 먹은 게 독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데 우크라이나의 공세 때문에 그걸 이해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비슷하게 전력을 탐색을 해가면서 템포를 조절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지죠. 그렇죠. 이제 이겨야겠다는 상대의 마음과 이게 한국은 상대는 무조건 퍼부어서 이겨야 되거든. 동점을 만들고 올라가야 되고. 예, 예. 우리는 그거를 이제 지켜야 되죠. 그러면 점유율에서 밀리기 시작하고 점유율에서 밀리면 상대한테 더 많은 공격을 허용을 하게 되고. 근데 사실은 전반에 뭐 한 골을 먹히긴 했지만 그래도 비교적 잘 막았었어요. 제 생각에. 네, 비교적 잘 막았어요. 다섯 명의 수비수를 세워놓고, 네네. 그 공세를 계속 막았고, 네. 사실 골이 들어가는 장면들이 약간의 운이 조금 따랐다고 생각하는 물론 그런 경우는 있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쉬운 게, 네. 저는 그거예요. 저는 좀 이제 반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긴 한데, 첫 득점을 했던 게, 네. 말씀하신 스코어가 세 골이나 먹히는 상황을 이제 뭐 과거로, 이렇게 결과로 보고 나면은, 오히려, 대한민국 대표팀이 어느 정도 득이 아니었을까 하는 거 제 생각에 네네. 전체적으로 네네. 그 지키는 경기를 하면서 자기네 컨디션을 또 조절하면서 네. 그러니까 아예 득점을 더해서 그게 아니라 승부차이까지 더 길게 봤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경기 중에 승부차기 얘기를 저는 그렇게 간다고 보진 않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체력적으로 많이 소진이 돼서 힘든 경기를 하게 되면 실점을 하게 돼요. 집중력 부족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예선 첫 번째, 두 번째 경기에서 붙는데 그게 그 승부를 내기 위해서 승부 차이가 간다는 거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지키는 쪽에서. 체력이 많이 소모된 경기를 하게 되면 누군가 실수하는 게 생기고 실수의 구멍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제가 월드컵 결승전 같은 거에서 이제 본 거는 그 94 월드컵에서 이탈리아랑 브라질전이었거든요. 아, 그거 결승전이구나. 네, 결승전. 그거 말고는 PK까지 갔죠. 바지오가 무너서 결국 이탈리아였는데. 그거 말고는 이제 결승에서 그런 경기는 사실 보기 힘들죠. 승부 차이로 가는 경우는. 그래서 그까지는 아니라고 봤던 거고. 네. 어쨌든 후반 가면서 우크라이나의 공세가 더 강해지고 그 다음에 한국의 체력 소모가 말씀하셨듯이 20분 이후에 그쵸, 20분 비교적 기동력의 저하 현상이 나타나는 거를 지켜보면서 우크라이나의 젊은 친구들이 이제 치고 달리면 상당히 실제로. 힘이 될 거라고 봤었고 그래서 아마 추가 실점이 제가 카톡으로 그랬죠. 그 추가 실점이 있을 것 같다 했는데 결국 두 번째 세 번째 골이 두 번째 세 번째 골 같은 경우는 상대가 잘했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그 7번 그 친구가 돌파를 하면서 슈팅 마무리 짓는 거 보면 전 역습 상황에서 드리블을 치면서 마지막 역동작까지 다 걸어놓고 슈팅 때리는 거 보면서 근데 그 친구가 드리블을 할 때 한국 수비가 못 쫓아가는 걸 보고 그게 안쓰럽다 약간 해야 되나요? 저도 그걸 느꼈어요. 네. 이제 그러니까 운도 다, 좀 이런 말 맞아요. 네. 운도 다 했고 네, 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지만 따라주지 않는 네, 그 몸을 보면서 네. 그런 좀 이제 왜냐면 축구를 해보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경기를 뛰면서 자기 뜻대로 안 될 때가 누구든지 있잖아요. 이제 제가 전에도 요합 영상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축구뿐만 아니라 어떤 분 그 격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 힘을 체력을 굉장히 많이 소모하면 몇 분 동안 3분을 경기를 치면 3분을 쉬면 회복이 될 것처럼 생각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 빨리 회복이 되지 않죠. 네, 빨리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적되어 있는 그 체력적인 부분은 굉장히 장기간 휴식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20세 이하 한국인 아시아인 20세 이하 팀이 3-4일 간격으로 7경기를 치르는 거는 2002년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성인 무대에서도 그 오랜 피지컬에 대한 체력 훈련을 펼치고 나서도 독일전에서는 완전히 체력이 완전 방전됐어요. 왜냐면은 이탈리아전, 네, 스페인전, 네. 연장에 그렇게 가서 그런 경기를 그렇게 네. 몸싸움을 힘들죠. 그런 유럽 선수들이랑 해가면서 했는데 그래서 이 U20 팀은 뭐
다 칭찬 받아야 돼요. 아, 다 칭찬을 받아야 되고. 칭찬 받아 마땅합니다. 예. 우크라이나가 더 잘해서 이긴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불만을 가질 필요도 없고. 원래 목표했던 거 선수들이 우승이라고 했는데 뭐 일단 전 감독의 목표는 달성을 했던 거니까 전 감독 얘기대로. 그 이제 그거 보면서 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 이 경기 하기 전에 한국이 질 거, 그러니까 뭐 질 거다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이제 3대 0 정도 질 것 같다고 얘기 예상을 했는데. 예전에 그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 김인식 감독님이 일본을 꺾고 이제 결승전을 맞을 때 위대한 도전을 우리가 해본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유명한 얘기를. WBC 때? 예, 아 WBC인가 보구나. 예.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하는 거. 그때 위대한 도전을 일본을 상대로 했는데 물론 결승이 졌어요. 한국이. 예선에서는 다 이겼는데 마지막 결승전에서는 져서 한국이 준우승에 머물렀거든요. 이제 그게 연상이 되는 거죠. 왜? 감독님 입장에서도 그리고 선수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보지만 현실이 이제 경기에 막상 들어가면 결과는 그렇게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위대한 도전을 전 감독도 마지막으로 도전을 하지만 쉽지 않은 도전이잖아요. 월드 세계 1위가 된다는 건. 그때 이제 김인식 감독님 하신 얘기가 약간 생각이 났었고 아, 이 우승? 바라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런데 첫 골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대를 했지만 대신 우려죠. 리버풀 때가 똑같은 거죠. 아, 첫 골 넣어서 이제 기회는 잡았지만 이거 조마조마하죠. 예, 네, 조마조마. 선수들도 그랬을 거고, 전 감독도 마찬가지고, 온 국민이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에요. 이제 뭐 리뷰나 평가 그런 게 아니라 네. 대한민국 그 U20 대표팀 응원하는 마음 자체가. 그러니까 한국이 만약에 전반 30분, 40분에 추가 골을 넣어서 2대를 만들거나 했었으면 진짜 달라졌을 거예요. 네, 또 달라졌을 거예요. 저는 그걸 바라고 있었는데 추가 골이 나왔다고. 거기서 이제 마음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게 네. 발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선수들이. 좀 무뎌졌죠. 그러니까 무뎌져서 네. 못 따라가는 게 점차 네. 보이는데. 네. 우크라이나 선수들은 이제 공세를 늦추지 않으니까 네. 그 분위기를 무마시킬 수가 없는 또 게. 우크라이나가 잘하는 거는 큰 파울 없이 우리 선수를 빨리 에워싼 다음에 공을 뺏어내는 점. 그래서 뭐 많이 보셨겠지만 이강인 선수라든지 다른 선수 데뷔를 충분히 하고 나온 것 같아요. 이강인에 대한 거는 충분히 데뷔를 해서 공을 잡으면 빠른 타이밍에서 저기 탈출하는 파울을 끊거나 아니면 네, 공을 빼는 거 자체를 그랬던 거고 공을 못 잡게 하는 쪽에서 비교적 준비를 그 부분 정도까지는 준비를 했었고 그 전에도 이제 우크라이나랑 연습 경기를 한번 했다 그러니까 3월에 아 그랬었나? 네 3월에 했었어. 이제 그때 이미 한 번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서로는 조금 어쩌보면 한 번 정도만 경험을 해봐도 이제 어느 정도 상대방에 대한 파악 어느 정도까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감은 오겠죠. 예 네. 이게 이제 그냥 평가전으로 치르는 경기랑 결승에서. 이미 6경기를 치르고 결승전을 치르는 경기랑 조금 달랐던 거죠. 한국으로서는 뭐 좀 많이 아쉽긴 하지만 네. 예상 외의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아, 저는 딴 게 아니라 너무 좀 재밌게 봤고 네. 너무 고생했고 잘 이룬 결과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맞죠. 뭐 가끔 이 댓글에 기사에 보면 그 범인 찾기라고 해서 네. 뭐죠, 그게?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못을 했잖아요. 그럼 잘못한 사람을 색출하는 거예요. 아, 그런 게 있나요? 네, 저는 몰랐는데 마녀사냥처럼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뭐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마녀사냥에 마녀사냥 뭐 이런 네. 용어처럼 그렇게 해서 댓글로 누가 비난을 하잖아요, 선수들을. 한국 선수를? 예, 네, 그러니까 네. 봤는데 저 해외 축구 네이버 기사 보다가 김정민 네. 선수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김정민요? 네. 김정민은 A 대표팀에도 선발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해서 뭐 그렇긴 한데 어제 새벽에 경기 못한 것 같진 않은데 저도 못하지 않았다고 네.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네. 팀 전체에서 이 팀은 네. 체력적으로 준비가 잘 됐고 사실 운이라는 게 너무 따랐습니다. 네. 저는 그 부분을 너무 부정할 수 없고 근데요 모든 축구 경기는 조기 축구의 경기까지도 운이 필요해요. 조기 축구까지 네, 하다 못해 조기 축구 경기에도 필요하고 지금 어저께 제가 운동하러 나갔다 아침에 경기 끝나고 이제 우리 이제 게임 조기 축구에서 게임을 하면서도 야 그 심판 판정 잘못된 거 아니야. 네. 우리도 VCR 도입해야 되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한 적 있어요. 무슨 조기 축구에서 VAR 도입해요. 아 VAR을 왜 하냐면 네. 해야 되냐면 이제 판정 시비를 없애자 이거죠. 근데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 제가 지금 VAR로 우리가 득을 봤다 뭐 아니면 뭐 크게 득 본 건 없다 사실 제대로 된 판정대로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어느 쪽에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뭐 이해관계는 다를 예, 수 있지만 예, 결국에는 CCBB를 가려서 원래 예. 돼야 될 걸로 됐다라는 예, 게 원래는 갔죠. 때문에. 가서 문제는 이제 VAR이 뭐 경기 흐름을 끊는다 아니면 뭐 재미가 없게 한다 맞는다 이런 건 둘째치고 예. 그 공정한 판정 정확한 판정을 위한 제도 그러면 이게
국가대표팀 경기 아니면 K리그 경기에 도입이 된다. 오케이, 좋아요. 왜냐하면 많은 중계 카메라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인력이 추가로 동원이 돼야 돼요. 근데 K리그도 중요한데 지금 중초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경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왜냐면 뭐 많은 이야기가 있긴 한데 고등학교 팀의 경기는 애들 인생을 좌우합니다. 한정 하나가 좀 매우 어렵죠. 진학이라든지 자기 성적의 커리어. 제가 사실은 놓고. 여기에서 더 많은 얘기를 건드리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더 이상 좀 그렇죠. 더 이상 안 건드리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고등학교 축구 경기가 룰대로 잘 진행이 되고 법대로 진행이 잘 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만약에 VAR을 도입을 하려고 그러면 중고등학교 경기를 어떻게 도입을 하냐 이거예요. 그 많은 인력과 비용을. 그렇죠. 그렇기도 이게 하는데 이게 향후에 VAR이 과연 이게 향후 축구 개입 미래인지 정말. 그러니까 저는 좀 그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뭐 많은 분들도 저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심판 판정에 대한 것과 선수들의 미래가 갈려있는 그런 커리어에 대한 네. 성적들이 네. 너무 이제 뭐 여러 가지의 뭐 이야기들이 있고 저는 그 부분이 이제 구조적인 부분 네. 뭐 심판진이라든지 뭐 대회를 운영하는 그런 네, 네, 개개인 네. 학부모들 간에 또 네. 코치들 간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쉽게 건드려지지가 않겠죠. 제가 느끼지 그거를 더 깊이는 말씀드리지는 네. 않겠지만 건드리면 우리나라 축구계가 없어지죠. 그렇죠. 완전히 붕괴가 되죠. 그래서 뭐 그렇긴 하지만은 그런 의미에서도 VAR 자체에 도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는 하시는 거죠? 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입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A레벨, A대표팀 레벨에서는 도입을 향후에 하고 K리그에서도 만약에 한다. 왜냐면 K리그도 중계가 대부분 되긴 하니까. 그러면 우선 심판진이 늘려서 심판들이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 좋아요. 그 다음에 중계방송 횟수가 많아지면서 이제 심판이 공정해지고 그 다음에 판정이 공정해지고 그 다음 이제 팬이 늘어날 수도 있죠. 그런 산업적인 측면에서 좋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중고등학교 대회까지 다 확대가 된다 그러면 그거는 불가능하거든요. 사실 그나마 유럽에서도 불가능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유럽에서 불가능할 거예요. 유럽에서도 일부 리그 말고는 아마 불가능할 수도 있죠. 돈적이라든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럴 것 같고 그거는 축구의 룰이 근본적인 룰이 바뀌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왜냐하면 심판에 대한 판정은 축구의 룰의 일부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것도 경기의 일부다라는 거예요. 경기가 일부죠. 분명한 그 경기의 일부가 됐고 그건 심판의 룰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룰을 바꾸는 문제는 그 룰이 바뀌게 되면 축구의 경기가 이루어지는 모든 것에서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생각해볼 만한 뭐 문제이고 문제죠. 저희는 그냥 이거 이슈를 잠깐 던지는 거고 네. 뭐 더 이어서 말하자면 네. 댓글에서 그런 뭐 마녀사냥처럼 그런 이야기가 나오길래 네, 네. 아 저는 뭐 여기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거는 그냥 뭐 좀 담아두셨으면 저희 댓글창에 선수들 이렇게 뭐 선수들에 대한 저희도 비판을 하잖아요. 비판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원색적인 걸 말하는 거 욕만 하지 않으면 네, 욕만 하지 않고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어느 정도 제가 예전에 월드컵 선수들, 네. 월드컵 선수들, 2006년, 10년경에 월드컵 선수들, 이제 대회 준비하는 과정에 가끔 이제 전해드리는 얘기, 너희들 뭐가 제일 힘드냐? 물어보면 댓글이에요. 댓글하고 장기 합수. 그러니까 그 대표 선수들이 지금 파주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인데, 파주에 2주, 3주간 들어가 있으면, 아니면 해외 전지훈련 가도 마찬가지거든요. 걔네들 하는 얘기가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러면, 혼자서 그 생활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가족과 떨어져서 그러니까 훈련 시간 외에는 숙소에 박혀 있어야 되고 자유시간이 주어지긴 하지만 자유시간 주어진다고 크게 할 게 없거든요. 뭐 나가서 뭘 하겠어요 선수들 네. 거기서 그래서 그 시간 장기간으로 가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정신적으로 너무 거기에 댓글까지 이제 붙으면 더 힘든 거죠. 네. 보이지 않는 거나 싸우는 네. 그러니까 나를 비난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그 부분은. 그래서 저도 이승우에 관련된 비판적인 생각을 하면서 욕을 얻어먹고 있지만 뭐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원색적인 그런 비난을 네, 네, 좀 네. 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거고 그 플레이에 대해서 저도 좀 그러니까 김정희 선수에 대해서 그런 거를 좀 반문하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네, 네. 팀 전체 체력적인 레벨이 떨어졌기 때문에 팀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수준의 축구를 뭐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소화를 못했다는 부분이 네, 네, 좀 크기 네, 때문에 네. 그런 이야기를 썼고 뭐 이렇게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선수들은 U20이 끝났잖아요. 네.
근데 뭐 저희도 뭐 2년 전, 3년 전에 저도 대한민국에서 U25 월드컵이 열렸고 네. 그때 잉글랜드가 우승한 경기를 와서 봤었고 네. 지금 선수들이 이제 경기가 끝난 다음에 프로 선수에 가 있는 선수를 보면 뭐 칼버트 루인 선수 빼놓고는 제대로 자리 잡은 선수들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잉글랜드 U20의 네, 선수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U20 선수들의 그러니까 최고의 아웃풋 이번 대표팀에서 새롭게 보인 선수가 있는지나 그 이제 여러 선수 눈팀 선수들이 과연 어떻게 될까? 우선 그 U20 레벨 선수 중에서 제가 눈여겨본 선수는 우선은 이제 많이 알려진 거는 결국 이제 이강인, 그 다음에 조영욱, 그 다음에 전세진은 뭐 현역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선수니까 일부에서 그 선수들은 뭐 당연히 눈에 띄는 선수였는데 사실 이제 기대에 조영욱, 전세진은 어찌보면 조영욱은 두 골 넣긴 했지만 이번 대회를 통틀어서 풀타임 출전은 안 됐고 컨디션은 안 좋아 있었더니 뭐 이런 일이 있었겠죠. 저는 좀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조영욱의 활약은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못 미쳐서 아쉬운데 다른 선수도 잘했지만 제 눈에 가장 띄는 선수는 그 약간 다른 분들 봤을 때는 의외인지는 모르겠는데 후반전에 교체로 자주 들어갔던 엄원상 선수예요. 저는 좀 사실 포르투갈하고 네. 그 초반에 그 남아공 경기 보면서 네. 그 템포를 못 찾길래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셨죠. 네, 네. 괜찮겠냐? 예, 그렇게 물어봤었거든요. 네, 확실한 이제 이 팀의 지금 드리블 전문가 그러니까 대개 대표팀을 구성을 할 때 유럽 팀들이나 남미 팀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전문 드리블러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고용을 잘 안 하는 편이긴 하지만 유럽 팀이나 남미 팀에는 반드시 한 명의 드리블러, 드리블 스페셜리스트는 들을 포함시켜요. 그거는 경기 후반에 경기의 상황을 바꾸거나 그 다음에 어떤 예, 조커로서 이제 크랙을 하는 선수로서 반드시 한 명 정도는 팀에 포함을 시키는데 그게 엄원상이죠. 이 팀에서 가장 100m 그 주력이 빠른 선수가 엄원상하고 라이트백의 이상준인가? 두 선수가 제일 빠르대요. 뭐, 제가 보기에는 100m를 11초 초반에 뛰는 선수들이에요. 와, 빠르네. 게다가 엄원상은 그 푸트웍이 되게 정교해서 놀랐어요. 마치 스페인의 나바스를 보듯이. 그러니까 전 몰랐는데 네. 어제 경기 보면 느꼈던 게 네. 앞에서 선수의 잠발 스텝이 네, 잠발 푸트웍이 굉장히 좋아요. 톡톡 그게 네. 앞에서 그 타이밍 자기 잡는 게 네.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한국 선수들의 자 그런 선수는 잘 못 봐서 잘 없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의 드리블러가 한 명이 발견이 됐어요. 네, 왜냐면 치고 맞아. 빠르게 뛰는 거는 제가 많이 봤는데 과거에 네. 서정원, 변병주 계열 선수들이 100m를 11초 초중반에 뛰었고 그때 차범근도 처음 이제 라이트윙이었으니까 아, 100m 11초 3 정도 뛰었었거든요. 하긴 뭐 골을 넣는 그랬었고. 방식도 그랬으니까 네, 서정원이 11초 6, 7 정도 뛰었는데 길게 뛰죠, 치게. 치게 길게 치워놓고. 뭐 하석주도 네, 하석주도 그랬었고, 변병주도 그랬었고, 다 그랬는데. 이 엄원상은 그 빠른 스텝이 잘게 끊는 그 스텝으로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본인이 제가 알기로 굉장히 그 내성적인 성격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 보이던데. 네. 평소에는 말을 전혀 안 하나 봐요. 아. 팀 내에서. 그래서 거의 말이 없는 선수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표정도 보이죠? 표정도 보이고 왜냐면 초반에 플레이했던 거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네. 적응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보이죠. 느낌이 보였어요. 조별리그에서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 엄원상이 본인이 조금만 더 노력을 하고 더 잘하고자 하는 K리그에서 성공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갖고 있어요. 보시기에는 네, 제가 발견한 거는 이 대회 이강인이야 너무 뭐 이미 인정 유럽에서 인정된 선수니까 그건 제외하고 조정욱 전세진은 이미 K리그 1에서 그 다음에 발견한 거는 엄원상인데 문제는 이미 이 U20 선수들이 하나 아셔야 되는 것 선수들 스스로가 느껴야 되는 거는 U20의 준우승은 이미 과거예요. 이제 새로운 본인들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은 U20의 월드컵의 준우승 멤버 어떤 타이틀이긴 하지만 과거. 그 라벨이 붙어가는 선수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만 청춘 FC 옛날에 보셨나요? 저 봤죠. 그게 왜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줬냐면 전 그 프로그램 싫어했어요. 네. 그 프로그램에서 네. 잘 안 봤어요. 네. 초반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네. 한때 고등학교 축구를 평정했던 선수들이 무명의 선수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난 그 희망 고문이라고 생각해요. 희망 고문이죠. 희망 고문은 아. 맞았었어요. 희망 고문은 맞아서 그 프로에 대한 찬반에 그것들이 갈리기도 했었었는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 선수들에 대해서 박수를 쳐줘야 되니까. 아, 그거는 저도. 예.
문제는 U20 선수들 앞에 놓여있는 현실이에요. 조정욱과 전세진하고 뿐만 아니라 나머지 두 선수를 최준과 누구죠? 한 두 선수를 빼고는 전부 다 프로 선수들이에요. 프로 선수인데 2018년 19년에 프로 출장 일찍 1군 경기는 대부분 없죠. 있어도 몇 경기가 안 되고. 실제로 뭐 다른 네. 뭐 이제 U20에 나온 대표 선수 국가 대표에서 기량이 뛰어나서 나왔겠지만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소속팀에 돌아가면 네. 고기가 진짜 와. 자, 오세훈 선수가 두 골을 넣고 큰 활약을 했어요. 새로운 193인가요 키가? 굉장히 좋은 하드웨어를 갖고 있는 선수고 명문고등학교 언남고등학교 나왔나? 오세훈이 언남 나왔나? 현대 아 현대고 나왔어요. 현대고 나왔는데 울산 현대고 나왔는데 울산 현대고의 최준과 오세훈이 있을 때 전국 5관왕을 했었어요. 전국 5관왕이에요. 예, 언남고등학교라든지 여기 보인상고라든지 몇몇 그다음 메탄고등학교 유명한 전국에. 학교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 최근에 5관왕을 한 팀이 2017년 5관왕이었거든요 그 멤버 중에 하나예요. 근데 현대로 가서 주전자리를 못 얻죠. 그래서 아산 무궁화인가? 네, 군문대로 네,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네, 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가 있는데 그 이야기 오세훈 얘기를 했을 때 제가 한 얘기 기억나죠? 우리나라의 1부 리그에 몇 개죠? 팀이? 12개?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네. 제가 오세훈 선수에 카톡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사실 뭐 공격수들이 이번에 득점에 난조에 좀 하고 수비수들이 많은 골을 넣어서 뭐 어렵다리 올라간 팀인데 네. 그나마 오세훈 선수는 좀 이제 키도 크고 피지컬이 될 것 같아서 뭐 여쭤봤죠. K리그라든지 프로 무대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선수가? 네. 그게 난 너무 궁금하다고 네. 물어봤어요. 자, 현실적인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K리그에 12개 팀이 K1에 있는데 K1 12개 팀 중에 주전 공격수들이 다 뭐죠? 해외 선수. 예, 용병들이죠. 팀당 두 명씩 정도는 보유하고 그런데 있어요. 팀당 공격수를 보유할 때 다들 K리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전부 다 해외 선수의 스트라이커를 최우선순위로 들어가죠. 그러면 12개 팀에서 만약에 팀당 전방 스트라이커를 3명에서 4명을 확보한다 그러면 K1의 자리가 몇 개 자리가 되죠? 뭐 자리가 3개에서 4개라 하면 36명에서 48명이에요. 그죠? 그러면 티오가 그 정도인데 그 중에 반은 누구죠? 해외 선수. 해외 선수. 나머지 그러면 24명, 16명 아니면 뭐 24명? 그거 뭐 난다긴다는 사실 지금 현역 선수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예, 그렇게 되면 예, 기존에 있는 선수들 그리고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죠? 황의조, 손흥민 이런 선수들 다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이고 그러니까 국내 K리그에도 각 팀들마다 토정으로 이미 성적에서 자리 잡은 선수들이 많죠. 그렇게 있고 잘했는데 예. 그러니까 현실이에요. 오세훈 선수가 다시 물어보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럼 그 자리에 오세훈 자리가 있을까요? 없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있는 U20 선수 대부분의 각 선수들 갖고 있는 포지션도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제 스포트라이트 많은 선수들이지만 네. 네. 소속팀에 들어가서 네. 이 국가대표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그 자리에 가게 되면 좀 이게 얄궂은 이야기 같아요. 본인들이 잘 받아들여야 그러니까 돼요. 누군가의 네. 서브고 네. 누군가가 다치지 않으면 자기가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광희의 골든슛 받은 부츠를 받은 이강인조차 그러니까 MVP로 이강인조차 네. 경기를 못 뛰고 네. 후보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이게 참 비참하기보다는 뭐 이제 아직까지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노력을 해서 그 가야죠. 본인들이 더 나은 단계로 이걸 계기로 가야 되죠. 근데 바로 본인들이 이런 좋은 결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팀에 돌아가서 경기에 못 나가서 실망을 하면 안 돼요. 매우 어려운 일이네요. 안 돼요. 그거는 잘 견디고 본인이 그 정 감독 인터뷰에서 잠깐 그런 걸 느꼈었거든요. 선수들이 이제 자기 여기서 배운 걸 계기로 한 단계 더 성장했으면 바란다.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정 감독도. 현실을 알고 있어요. 네, 현실을 잘 알고 있어요. 우승의 영광은 이제 오늘까지고 내일부터 비행기 타고 한국에 돌아오면 본인들 앞에 놓여있는 현실 그거를 본인들 스스로 노력을 해서 극복을 해서 정말 한 단계 더 가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노력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길은 아니어서 너무 힘든 게 보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 주변에 제 후배들 중에도 자녀들이 축구 선수를 시키는 자녀들이 있고 그 자녀들이 간혹 15세로 파주에 소집이 되니 U16세로 소집이 되는 얘기를 들으면 부모로서는 자기 아들이 이제 박지성이 될 것처럼 얘기를 해요. 뭐 당장의 대표팀에 그죠? 뽑혔으니까. 예, 예. 근데 대부분 다 그만둡니다. 그렇게 그 코스를 가더라도 그만두거나 K리그 자체로 못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한 건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너는 이 정도 할 수 있는 자격이 이미 검증이 됐으니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경쟁을 해보라 그런 뜻이라고 보면 돼요. 선수들이든 그 선수들의 부모들이든 정말 이제부터다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선수가 시작이 되는구나 성인 무대에 경쟁을 해야 되는구나 하고 들어가. 성인 무대는 지금 U20 무대랑 또 다르니까 완전 다르죠. 네, 완전 다르죠.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비로소 너는 이제 성인 무대에서 경쟁할 자격을 어느 정도 갖췄으니 한번 해봐라 하고 기회를 주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냉엄한 현실이에요. 이건. 이게 좀 그래서 리뷰를 하면서 네. 마음이 좀 착착해지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면 항상 저는 이제 주변에 이제 선수 애들을 보고 있으니까 네. 예, 늘 느끼는 문제예요. 제 주변에 그렇게 훌륭한 선수가 별로 없어서 예, 다 그만두니까 그게 네. 뭐 어느 이유가서는 판게 벽에 부딪혔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성공을 하지 못하면 낙오자가 되고 실패자, 루저가 되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뭐 한국 사회 특히나 예, 유럽은 4부 리그, 5부 리그, 6부, 7부 리그에 있으면서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직업 직장인이면서 축구를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축구가 그만둔과 동시에 한 생이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본인이 살아왔던 인생의 어떤 한 챕터를 접는 거죠. 뭐 이제 그 점에 좀 다른 거예요. 뭐 이제 받아들이거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네. 저희가 더 하는 이야기인 것 네, 같아요. 네, 네. 왜냐면 뭐 다 큰 뭐 성인 선수들도 해외 실패하고 나서 더 네. 어려움을 국내 들어와서 겪기도 하고 축구인상 네, 네. 그러기도 하는데 이 선수들이 돌아가면 이제 또 그 온도 차이라고 해야 될까 네. 자기가 겪었던 큰 그런 경험에 대해서 그런 그러니까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기대치, 부모님의 기대치, 본인의 기대치, 주변 동료와 소속팀의 기대치, 그 기대치와 본인의 현재 상태, 그것들의 괴리 아니면 그거를 더 극복하면서 나아갈 수 있나 없느냐, 그것도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1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 쭉 해봤는데 저는 이런 뭐 A 대표팀 경기도 보고 했지만 최근에 요 좀 마무리하는 뭐 이제 할 이야기 다 했으니까 네. 뭐 더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가요? 아니 뭐 U20 대표팀 갈 거 얘기하면 뭐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한 것 같고요. 뭐 선수들이 그쵸. 잘 되기를 바라고 저도 예, 이걸 계기로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해서 제가 앞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83년의 멤버들이 한국 축구를 한 10년간 이끌었었어요. 장정, 유병옥, 이기근, 김판근, 김종부, 신현호 그런 선수들이 김종부는 약간 뭐 불운의 아이콘이 되긴 했었지만 그 당시에 그 외 나머지 선수들은 멕시코 4강을 이후에 한국 프로축구의 10년간의 스타들로 자리를 잡았었어요. 이 선수들도 그렇게 좋은 선수로 남기를 바라고 한국 축구를 발전을 위해서 본인들이 좋은 선수가 돼서 기여를 할 수 있는 또 지금과 같이 태극마크를 달고 또다시 국가를 위해서 뛸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뭐 네. 저도 뭐 같이 말씀드리자면 진짜로 뭐 월드컵 기간 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했고 네. 운이라는 요소가 따르긴 했지만 너무 재밌는 경기라든지 고생한 걸 알기 때문에 뭐 딱 한마디입니다. 칭찬 받아 마땅하다. 그 결과. 예, 예. 뭐 그거 가지고 얘기 뭐 세상 뭐 선수들에 대해서 뭐 네. 국민들 깜짝 놀라게 했고 모든 축구인들이 깜짝 놀랄 일이었으니까 너무 즐거워해서 모두 역사적인 거지.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네. 사건. 2002년 월드컵 4강 이후에 가장 역사적인 축구 사건이니까 지금 전 세계도 마찬가지죠. 한국이 U20대요 결승을 한 거는 그냥 사건이죠. 피파 역사로 봐도. 자, 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리뷰보다 뭐 저희 하고 싶은 이야기 그냥 네, 네. 뭐 이게 저희 리뷰의 본질이죠. 네, 네. 그래서 아, 그 인판티노 수여시 갈 때 옆에 있던 선수 누군지 아세요? 뭐 몰라요. 모르시죠? 그게 그 폴란드의 지비군의 그 보닉이라고 예전에 78년 82년 폴란드 국가대표 선수였고요. 이름이 뭐라고요? 보닉? 보니엑. 보니엑? 보니엑이고 미셸 플라티니랑도 같이 유벤투스에서 활약을 했었고요. 굉장히 폴란드 축구의 영웅이에요. 그 당시에 라토라고 그 대머리 선수가 하나 있었었는데
그 라토, 그 다음에 데이나, 그 다음에 즈무단가? 그 다음 보니에게 폴란드 축구 전성기를 이끌었었어요. 그 굉장히 그 축구의 레전드고, 라토는 100m를 10초 6으로 뛰었었어요. 뭐 옛날 사람 피지컬들이 더 좋았어요. 네, 그 라토는 뭐 총알 스피드로 그 당시 그 비슷한 시기에 소련의 올레그 브로킨이라고 또 저 소련 축구의 전설이 하나였는데 그 사람도 100m를 10초 7인가 뛰었었어요. 그러니까 동구권의 그 스포츠 그 중흥경책에서 발굴된 선수들이었는데 폴란드 축구계를 전 세계적으로 알린 유명한 선수들이었어요. 그 선수가 나와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폴란드에서 개최된,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박지성이 나오겠죠. 그렇죠. 네. 이게 여러분들 네. 세트 차이입니다. 저는 사실 모르겠고 제 유벤투스 하면 서영욱이는 알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 중계방송에서 들었는지 아니면 뭐 알아봤는지 모르겠는데 본익이라고 얘기를 서영욱이는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몰라가지고 본익을 아마 본익만 알 거예요. 그 저는 유벤투스 하면 네. 나는 지단, 네드베드, 네. 뭐 다비시 이런 선수인데 네. 세대가 너무 다른 거죠 여러분들. 본익 옛날에도 코스튬을 그렸었어요. 굉장히 잘했어요. 그게 유벤투스 맞겠죠. 네. 그래서 네. 오늘은 여기 리뷰까지를 마치고요. 뭐 이제 마무리 인사를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서 네. 감사드리고요. 뭐 또 본의 아니게 U20까지 또 저희가 건드리게 됐는데 네, 그러니까요. 이러다가 이제 코파 20, 코파 아메리카도 건드릴 수도 몰라요. 뭐 경기 재밌으면 하죠. 네, 근데 네, 그거 네. 아세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한테 2-0으로 졌어요. 아 오늘 했나요? 뭐 오늘 했는데 졌더라고. 아. 경기 자체에서 많이 위기를 초래했는데 네. 브라질 1차전이 재밌었죠. 브라질은 이겼던데? 1차전 선발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는 선수가 난 없던데 브라질의 그 네레스가 아약스에 있는 게 선발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에버튼에 있는 리차르리슨이 선발 투입이 됐고 그러니까 헤수수가 선발이 안 들어가고 네이마르는 부상 때문에 못 나오니까 교체로 들어간 건 봤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렇죠. 나중에 코파가 되면 네. 코파 또 리뷰를 찾아볼게요 하고 네, 네. 오늘은 뭐 시청을 해줘서 여기서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U20 선수들한테 앞에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네. 뭐 더 앞에 더 힘들겠지만 특히 전 감독님도 마찬가지로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원팀이었어요. 감독부터 코치팀까지 네, 네. 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